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인데요.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호흡기죠. 이런 상황에서 폐를 지키는 데 탁월한 건강식품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홍삼 이야기인데요. 홍삼이 독감, 폐렴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애용하는 건강식품이죠. 말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둔 인삼인 수삼을 크기와 모양 등을 따져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씻기, 찌기, 건조의 과정을 거쳐 얻어내는 것이 홍삼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합니다. 조재열 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과 교수는 최근 호흡기 질환은 평상시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홍삼은 선천성 면역체계와 후천성 면역체계 양쪽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연구팀은 폐렴구균에 감염된 마우스를 대상으로 홍삼과 생리식염수를 각각 매일 1kg당 100mg을 투여해 15일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생리식염수군은 50% 생존했지만 홍삼을 먹인 마우스군은 100% 생존했는데요. 홍삼군이 생리식염수군에 비해 폐렴구균수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홍삼군이 생리식염수군보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CD8+ T세포가 9.24배, CD4T세포는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홍삼이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와 폐렴구균의 면역 관련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성균관대 연구팀 역시 홍삼이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힌 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